안녕하세요. 쇼관착시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유튜브 라이브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형님도 오늘은 검역을 잘 해놔도 죽는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늘 봐오신 형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검역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검역을 해도 물고기를 많이 죽여보신 형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검역은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항생제를 써가지고 균을 떨어뜨리고 구충을 해가지고 물고기 내 외부에 있는 기생충을 떨어뜨린 거 좋다 이거야.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제 물고기를 물에 적응시키고 관리하고 이런 거로 우리는 보통 이제 축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축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물고기든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족관 사장의 재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처럼 병신 같은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잘 못하는 수족관 사장님은 물고기를 많이 죽인다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물고기 오리노코 알텀 유튜브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 해마다 이 물고기를 말아먹고 지금은 사실 말아먹지 않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3년 전에 처음 수입을 해봤었고 이론대로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저와 수입을 같이 하셨던 형님들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처음이었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정말 일주일 만에 물고기 다 죽어버렸었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작년에는 넣고 다음날 다 뒤졌어. 어항 리셋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일단은 아주 조금 안심은 해도 괜찮아요. 아주 조금. 이제 들어온 지가 D플러스 5일이에요. 닷새 정도 됐는데 지금 봐서는 아주 좋아요. 뭐 나쁜 게 없어. 죽을 기미가 안 보여. 원래 이제 이 알텀이라는 게 브리딩 개체하고 야생 개체 수입하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이제 브리딩 개체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줘도 이렇게 잘 돼요. 막 그냥 어항에다 며칠 넣어놨다가 밥 몇 번 주고선 내보내도 트러블이 안 생겨요. 근데 야생 개체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야생 개체랑 브리딩 개체랑 구분은 어떻게 하냐. 몸의 밴드가 야생 개체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가지고 반대편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브리딩 개체는 밴드가 끊어져 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자, 아무튼간에 야생 개체는 밴드가 이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체형도 좀 다른데 브리딩 개체 축양 얘기할 거였으면 이렇게 동영상 안 찍었죠. 이 야생 알텀을 축양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없는데 한 달 정도 이 어항에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축양에 성공했다라고 봐도 되고 그 사이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기생충이면 앞으로 생길 기생충에 의한 질병 같은 것도 다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은 없어요. 원래 하던 고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축양함에 있어서 뭘 봐야 되냐 뭐 온도, pH 뭐 이런 거 뭐 환경 당연한 건데 먹이 주는 양, 시기, 환수 시기 적절한 시기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구충제나 약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진짜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한데 이 친구들 유용하는 태나 꼬리 접고 있는 태나 이런 걸 봐서도 좀 타진을 해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오리노코 알텀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축양하기가 어려우면 고기가 가격이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가격이 싸.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저희한테 떨어지는 가격은 18,000원 정도 해요. 우리가 받을 때 18,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팔을 때는 적어도 몇만 원은 더 붙여서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이 물고기를 판매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라 오기가 생겨서 이제 가져오긴 했어요. 한 번은 성공시켜보고 싶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가격을 내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8,000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이거 뭐 부가세까지 하면 뭐 한 2만 얼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에서 공동구매한답시고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그 정도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생길 수 있는 트러블. 자, 이게 여러분 가격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손님들이 물고기 이거 좋아한다 이거야. 이 오리노코 알텀 엔젤은 엔젤에서도 거의 끝판왕. 정말 사람들이 돈 있으면 무조건 키우고 싶어하는 물고기는 맞는데 그만큼 이 값어치 있는 물고기가 수입이 돼. 그러면은 너도 나도 손님을 끌어모으려면은 다른 업체랑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한 레이스를 하기도 해요. 손님, 제가 이거 축양을 다 해드릴 테니까 저희 업체에서 하시죠. 가격도 옆집보다 2,000원 싸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손실을 본 수족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실제로 환불을 1년에 거쳐서 받으신 분들도 많죠. 그만큼 이 물고기 축양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검역하는 거 다 누구나 할 줄 안다 이거야. 뭐 네오테라에 집어넣고 뭐 프라지 컨테이너 넣었다 빼든 포르발린에 넣었다 빼든 간에 어떠한 식으로 기생충 떨어뜨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수산지병 관리원에 보대. 기생충이 있나 없나 뭐 현미경으로 봐요. 보면은 물고기가 당연히 없지. 기생충이 없지. 병도 없지. 적응을 못 시키고 죽어버린 거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물고기가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물에 적응시키고 밥도 먹이고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제가 키워본 물고기 중에 얘가 축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붕어도 사실 처음에 할 땐 힘들었어. 근데 많이 해보니까 얘는 금방 감이 왔는데 얘는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얘는 제가 오늘 D플러스 5일에 영상을 찍었지만 제가 병신짓을 안 하고 잘 하면은 한 약 20며칠 뒤에 또 영상을 찍겠죠. 알텀 잘 되고 있다고. 솔직히 자신 없어. 하지만 저 같은 수족관 나부랭이로 초월한 진짜로 물고기에 미친 형님들은 이걸 잘 한다고요.
브리딩 개체가 아니라 야생 개체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을 만한, 하지만 그래도 이 시기만큼은 관심이 있을 만한 알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이어서 붕어하고 베타하고 구피 얘기도 좀 해볼게요. 베타 얘기가 좀 짧으니까 베타 얘기 좀 먼저 해볼까요? 베타 같은 경우는 원래 물고기 자체가 강해요. 약욕을 세게 해도 안 죽고 물고기 자체도 강해. 근데 이 베타라는 물고기가 참 재밌는 게 이제 화려한 지느러미를 보려고 키우는 물고기잖아요. 이 물고기들마다 자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화려한 자기 꼬리를 자해하는 애도 있는 반면에 온순한 성격을 가진 애도 있고 그냥 무조건 누워있는 애도 있고 다 물고기마다 성격이 달라요. 근데 이 베타를 추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결국에는 투명한 어항에 투명한 물에서 화려한 모습을 봐야 근사한데 이 친구 잘 키우려고 우리가 알몬드 잎으로 우려가지고 누런 물에다가 물고기 키우고 바닥에다가 열선 히터 같은 것도 깔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이 꼬리도 풍성해지고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는 색상의 명도가 진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물고기가 귀티나게 지느러미도 포슬포슬 아주 아주 풍성하게 누가 봐도 야 아주 지느러미가 잘 자랐구나 아주 풍성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추경을 잘 해서 이제 대회도 나가고 하는 그런 건데 똑같은 물고기여도 누가 키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좀 이따가 구피 이야기를 할 텐데 저도 무안수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무안수 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그래 그럴만도 해 하지만 우리처럼 환수 좋아하고 물고기 밥 엄청나게 많이 주고 새끼 잔뜩 받고 막 파워 환수 파워 피딩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죠. 왜냐면은 그분들 말대로라면 밥 조금 주고 이렇게 두면 되게야 되지 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은 누가 봐도 막 손만 대면 막 어항에 튀어나올 것처럼 엄청 살밥이 통통한 고등어처럼 살밥 통통하고 막 많이 먹어가지고 돼지 같은 그런 거를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 무환수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분들 물고기를 자세히 보면은 환수충들만큼 물고기가 이렇게 막 살밥이 차오르거나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어떤 환경에서 키우냐, 어떤 환경에서 추경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붕어 얘기를 좀 잠깐 또 해볼게요. 일단은 붕어가 우리나라 붕어 유통 과정이 참 희한합니다. 한국, 중국, 태국, 일본의 붕어가 유통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태국, 중국, 일본 붕어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한국 붕어의 특징부터 말을 해주자면은 보통 이제 구피 같은 거 하시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새끼를 빼는 스킬이 굉장히 좀 있어요. 원래 붕어 하시던 분들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게 손에 한번 타보면은 새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새끼를 받아놓고 대개가 실내에서 넓은 공간에서 붕어를 사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외국에서는 이제 노지 같은 넓은 데서 키우지만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먹고 커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돼요. 그게 일단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그러면은 한국 붕어가 작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시기적절하게 먹고 크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물고기의 절대적인 건강의 가치로 봤었을 때는 많이 심각하게 안 좋은 거예요. 제명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장점도 있는 게 비행기 타고 오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막상 소비자분들이 집에 데리고 왔었을 때는 그렇게 막 죽거나 그런 트러블이 확실히 적은 건 확실히 맞아. 하지만 이 붕어라는 특성상 노지에서 커야 되는데 요만한 어항에서 몇 달을 키워도 조그만한 붕어를 사다가 키웠었을 때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걸 좀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태국, 중국, 일본 붕어, 수입 붕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라마다 물고기 키우는 스타일이나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체형도 다르고 얘네들 추경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살아있냐도 굉장히 이제 많이 달라요. 다른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매니아 형님들이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붕어 매니아 카페에 접속을 하면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야 예쁜 붕어는 원래 1년을 못 살고 죽어. 예쁘니까 일찍 죽지 원래 예쁜 건 잘 죽는 거야. 서로 이렇게 댓글을 다시고 물고기가 죽으면 원래 예쁜 건 잘 죽는다 이런 댓글을 다시는데 사실 저는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아 원래 붕어가 잘 죽으니까 비싸게 돈 주고 사서 뭐 몇 달 키우다가 죽어도 원래 예쁜 게 잘 죽나 보다 또 돈 주고 사서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래야 저희 같은 사람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매장에 지금 들어온 지 2년 넘어갖고 안 팔려갖고 살아있는 붕어가 아직도 있거든요. 손님이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가지고 세 달 뒤에 환불돼서 온 애도 지금 햇수로는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어항에 있어요. 내가 언제 죽나 지켜보려고 저 어항에서 아직도 키우고 있는데 안 그래요. 붕어 그렇게 쉽게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니아 형님들이 야 예쁜 붕어는 원래 잘 죽어 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붕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형님들은 다시 한번 이제 붕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붕어에 대해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생명체에 대한 좀 뭔가 존엄성을 갖고 다시 한번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붕어 잘 안 죽어요. 물론 저도 이제 붕어 장사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을 정말 많이 죽여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감이 오고 알겠다 이거야.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수입하는데 이 붕어에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진짜 물고기 뭐 100마리 갖고 오면 한 99마리 살릴 만큼 축양은 잘 하는데 이게 참 나도 그냥 소비자분도 안타까워서 한 소리예요. 자, 이번에 구피 얘기를 또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구피 얘기라면은 수입 개체, 물방 아니면 수족관 정도에 되는 구피, 그리고 개인 분양 구피 정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입 구피 같은 경우에는 유통하는 한국에 계신 사장님들이 이분들이 성품이 아주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어도 외국인 애들이 장난질해서 보내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은 믿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이 수족관 사장님은 믿을지언정,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동남아 사람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동남아 애들이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쳐서 보내는 게 다른 애에 씨를 붙여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물고기를 일제일바진 같은 항생제 계열에다가 담가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물고기가 불임이 되거든요. 물론 이걸 악용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물고기 개인 분양을 해주는데 항생제에다가 좀 이렇게 농도를 높게 해서 쪼려서 보내면은 이제 물고기들이 불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아갈지언정 새끼는 못 받게 이렇게 동남아에서 장난질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몇 달 동안 새끼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몇 달 뒤면은 구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개체 사면은 잘 살아야 1년일 텐데 이미 임신하기 늦었죠. 그래서 수입구피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수입구피를 정말 내가 키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일단 첫살랑 같은 거 하면은 무리해서 새끼를 받지 않아요. 괜히 부화통에 넣어놨다가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건강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주고, 이 산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백질 소모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고기 컨디션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막 무리해서 새끼를 받진 않는데 일단 제 스타일대로 물고기 축양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건강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애들끼리 씨를 붙여서 저는 물고기를 새끼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장 개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사온 거는 엄청나게 예쁜 구피였는데 분명히 비슷한 종은 맞는 것 같아. 같은 종은 맞아. 근데 그게 안 나와. 그 퀄리티가 안 나와. 이러면은 또 과감하게 저는 아예 어항에서 빼버리거든요. 이게 참 수입 구피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가격이 싸지도 않잖아요. 뭐 보통 한 요즘 한 100달러, 150달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아무리 잘 준비를 해놔도 말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처럼 장비가 없는 게 아니라 요즘은 수족관용 용품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애지간하면 진짜 별 문제가 없어. 장비는 문제가 없어. 키우는 사람이 뭘 사왔냐랑 키우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해왔냐가 문제지 이렇게 장비 자체는 별로 탓할 게 없거든요. 좀 전에도 저희 손님 오셨었는데 분명히 세팅은 잘 해놨어. 근데 자꾸 물고기가 죽으니까 이제 저희 매장에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구입처에 물어보고 구입처에서 어떻게 축양을 해왔는지 물어보셔야 좀 해결이 빠를 것 같다. 이 점 하나랑 애초에 물고기가 건강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 뭐 온라인 거래를 했다고 하시니 제가 뭐 다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다. 하지만 여과기를 어항에다 그렇게 달아놓고 해줄 걸 다 해놨으면은 장비 탓하기는 좀 힘들다. 왜냐면은 요즘 장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옛날에 비해 너무 물고기 키우기가 쉽게 잘 돼 있어. 그래서 고기만 건강하면 괜찮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족관 가서 구입을 했었을 때의 얘기인데, 물론 이제 수족관마다 구피를 취급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업체 얘기는 안 하고 제 얘기만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수입 개체가 있으면은 연락을 해서 한 5쌍 정도를 삽니다. 새끼를 받아서 마음에 들면은 분양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딴 데로 보내버리는데, 저는 이제 제가 구피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계속 좋은 구피로 갈아타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하지만 그렇게 또 이쁜 구피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이게 업이니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종을 몇 번씩 가는 것 뿐이고, 수족관에서 사실 제일 좋은 구피는 적당히 예쁘면 돼요. 막 엄청나게 예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무슨 뭐 물고기 컨테스트 나가가지고 뭐 평가받을 건 아니잖아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뭐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좋아서 손님이랑 트러블 없고 그냥 사간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이렇게 사갔는데 막 전화가지고 물고기가 아파요 이런 소리만 안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고기를 좀 크게 키우고 좀 건강하게 좀 팔딱팔딱 뛰게 키우는 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쁜 거 대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봤었을 때는 저는 구피 더럽게 크게 키우고 좀 못 키우는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보통 이제 손님들이 수족관 와서 원하는 구피는 어항에 손만 대면 쪼르르 다 올라가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압도적인 탱탱함, 크기, 그리고 새끼 몇 번 받아보면은 100마리는 무난하게 나오는 뱃돼지 이런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들려면은 원래 있는 물고기를 사다가 잘 먹이는 게 아니라 티어 때부터 정말 잘 먹이고 기반을 잘 다져놔야 손님 집 어항에 가서도 적당히 먹고 와 진짜 얘는 태생부터 달았던 구피구나 엄청 잘 큰다 이런 느낌으로 커서 손님이 이제 좀 기분 좋게 물고기를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내 생각이야 그냥. 근데 그렇게 키우려면은 사실 이제 당연히 부대비용이 드는 게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브라인 슈림프를 매일 끊임없이 하루에 뭐 많으면은 생으로 두 번을 주고 중간중간에 사료도 잘 주고 약밥 만들어서 먹이고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지.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노동이고 물고기 매일 상태 봐가면서 물 갈고 관리하는 게 이제 이게 노동이라 저희 매장 구피는 이제 기본 한 쌍이 5만 원부터 해요. 5만 원부터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종자를 막 한 종을 정했으면 막 이제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키워도 손님 입장에서는 동네 마트에서 아니면 동네 수족관에서 뭐 5천 원, 2만 원 하던 거 보시다가 보면은 비쌀 수는 있어요. 비쌀 수 있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뭐 이 물고기 키우는 거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영상에서 말하잖아요. 막 물고기로 뭐 재테크하니 뭐 어테크하니 뭐 물고기 한 대를 분양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런 거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사람만의 추격 노하우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돈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물고기만 좋으면은 돈은 알아서 딸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구피를 엄청나게 많이 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어테크 한다고. 그런 분들이 노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물방이나 개인 분양 하시는 분들 이야기인데, 자, 일단은 저는 사실 물방이랑 개인 분양 같은 거는 배알이 존나게 꼴려요. 왜냐면은 저는 세금을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보통 이제 개인 분양이나 물방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 물방 손님들을 미워할 건 없어요. 그리고 개인 분양 하시는 분들도 미워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엔 이분들이 물고기를 잘 키워가지고 유통을 많이 하고, 제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면 자료는 많잖아요. 잘 키우고 새끼 뿔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잘 해서 그분들이 이제 물고기를 다시 되파시고 그 돈 가지고 수족관 오셔서 돈을 쓰시고 공생관계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물고기 잘 키워서 오히려 많이 팔고 이 시장이 더 대중화가 돼서 강아지 키우는 인구만큼 물고기 키우는 인구가 좀 많아졌으면 솔직히 저는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작은 개울 홈달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 사기꾼 게시판만 봐도 굉장히 이게 중고나라 빌런, 당근마켓 빌런처럼 질환 좋고 이렇게 좀 사람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방면에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물고기를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새끼가 너무너무 잘 나왔어, 물고기도 너무너무 이뻐, 이런 개체를 당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잘만 잡으면은 진짜 좋은 개체를 저렴한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어항 근황이나 관리하는 노하우나 이런 거를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포스팅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개체를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손님들도 저한테 구피를 사가서 저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시는데도 분양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다 노하우잖아. 이게 다 자기 영업이고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잘 키워서 좀 사고팔고 이런 걸 좀 진짜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 돈만 쓰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형님도 오늘은 제가 알텀 축양을 하면서 물고기 축양의 중요성과 물고기가 누가 어떤 환경에서 키우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해봤는데, 결국에는 많이 돈 주고 사봐서 많이 죽여봐야 체득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저도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물고기 정말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 나와서 떠들기도 하고 그렇게 죽이던 물고기들 안 죽고 그러는 거거든요. 형님들 그래도 기본은 환수예요. 환수 미루지 마세요. 감사합니다.